다음으로 알럼나인의 이제 정진우 공동창업자 이제 축사가 있겠습니다. 네, 정진우 공동창업자는 2020년에 존스에서 이제 입주하여 많은 이제 도전을 했고요. 주변에 좀 멋진 그 동업자를 만나서 영상 AI 이제 검색 엔진을 개발하여 사회에 이제 또 큰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. 2023년에는 또 엔비디아가 인텔과 이제 삼성에 이제 40억을 투자를 받았고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블록체인이나 그런 쪽에 계실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사실 작은 기업이긴 한데 저희는 영상을 이해하는 초거대 멀티모달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고요. 저는 사실 논스에 한 4년 전에 있었어요. 한 1년 정도 있었었는데 그때 사실 이 논스라는 공간 자체가 서로 같이 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런 공간에서 서로 배우고 의지하면서 저도 한 사람으로서 되게 성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. 그런 의미에서 되게 논스는 좋은 곳인 것 같아요. 논스 입주를 정말 축하드립니다.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당시에 예비 창업자다 보니까 발을 디딜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정말 다양한 분들과 충분히 교류를 못했다는 점이 되게 아쉬웠어요. 저희 호점 내에 계신 분들이랑은 되게 또 교류도 많이 했고 많이 친해졌지만 그 외에 계신 분들이랑은 말씀을 많이 못 나눴던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크게 안 느껴졌었는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되게 많이 진하게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이제 초기 창업의 대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. 하나는 정말 좋은 팀을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느냐, 그리고 본인이 리더로서 얼마나 잘 우뚝 설 수 있느냐,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 논스라는 공간은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합한 공간이 맞는 것 같아요.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들과 교류를 하시면서 시야를 넓히시고 나가서 미래의 동료들을 찾으시면서 빠르게 성장하시는 계기가 논스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감사합니다.